안녕하세요. TV.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한 편의 시를 낭송합니다. 김대응 시인의 시집 뭉클 중에서 표제시가 되는 뭉클을 낭송합니다. 낭송은 저자인 김대응 시인이 합니다. 뭉클 당신에게 보낸 한 편의 시 보았지요? 어땠어요? 지금쯤 당신은 가슴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테지요.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당신 가슴에 웅클거리며 피어나는 꽃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겠습니다. 이 계절을 지나 꽃이 피는 때가 오면 당신 가슴에 핀 시꽃 한 송이 들고 환한 웃음으로 올 그날을 기다립니다. 뭉클 당신에게 보낸 한 편의 시 보았지요? 어땠어요? 지금쯤 당신은 가슴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테지요.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당신 가슴에 뭉클거리며 피어나는 꽃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겠습니다. 이 계절을 지나 꽃이 피는 때가 오면 당신 가슴에 핀 시꽃 한 송이 들고 환한 웃음으로 올 그날을 기다립니다. 뭉클 당신에게 보낸 한 편의 시 보았지요? 어땠어요? 지금쯤 당신은 가슴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테지요.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당신 가슴에 뭉클거리며 피어나는 꽃이 되는
그 순간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겠습니다. 이 계절을 지나 꽃이 피는 때가 오면 당신 가슴에 핀 씨꽃 한 송이 들고 환한 웃음으로 올 그날을 기다립니다. 뭉클, 당신에게 보낸 한 편의 시 보았지요? 어땠어요? 지금쯤 당신은 가슴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테지요?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당신 가슴에 뭉클거리며 피어나는 꽃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겠습니다. 이 계절을 지나 꽃이 피는 때가 오면 당신 가슴에 핀 씨꽃 한 송이 들고 환한 웃음으로 올 그날을 기다립니다. 뭉클, 당신에게 보낸 한 편의 시 보았지요? 어땠어요? 지금쯤 당신은 가슴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테지요?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당신 가슴에 뭉클거리며 피어나는 꽃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겠습니다. 이 계절을 지나 꽃이 피는 때가 오면 당신 가슴에 핀 씨꽃 한 송이 들고 환한 웃음으로 올 그날을 기다립니다.